8만전자, 9만전자까지 막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경기 민감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쁜 뉴스만 보지 말고 낮아져 있는 가격을 반드시 봐야 된다.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고 오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채권이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경기 민감재는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셨죠. 서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 공감을 많이 하시고, 네, 인사이트가 참 깊으시다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가찬이십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네, 사이클 산업에, 네, 대한 이야기 좀 나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못 타서 너무 고점에, 네, 물리고, 네, 네, 오히려 저점에 공포 속에, 네, 팔고 하는 현상들, 이걸,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네, 다시 한번 좀, 네, 짚어봐 주시죠. 우리 섹터로 나누면은 뭐 이렇게 조선, 건설, 반도체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섹터를 나누지 말고 그냥 경기 민감재, 그다음 필수 소비재, 뭐 그다음 플랫폼 주식들, 뭐 내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사이클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경기 민감재예요. 반도체도 예전에는 커머디티였었어요. 치킨 게임을 통해서 가점을 하면서부터 커머디티 성격이 상당히 제거되고 일정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증권가에서 하면서 8만전자, 9만전자까지 막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체 경기 민감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기가 퇴행하면 실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민감재는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면,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건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원래 그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공장, 고객 기반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경제가 일시적으로 퇴행해서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또 매출은 안 줄더라도 OP 마진이 떨어지고 그런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싸게 던져요. 그러면 안 좋을 때 사서 걔가 또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렇게 가점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두 개 점유비를 하면 메모리 쪽에 거의 7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 거를 안 쓰고는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데. 그럼 경기만 돌아서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재이면서 시장을 가점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경기가 나쁠 때, 곡소리 날 때, 죽는다고 할 때 사서 좋다고 할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 할 우리가 때. 지난번 예로 말씀 나눴던 반도체, 삼성전자 막 슈퍼사이클 온다,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환호할 때가 사실은 그때가 그래서 좋다 할 때가 매도였다. 그때 환호했던 그 시나리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또 무슨 플랫폼 이런 것들에서 서버가 엄청 많이 증설돼야 되고 메타버스가 오면 거기 또 서버가 늘어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체 경기를 못 피해가는 거죠. 그것조차도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일시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때 그 생산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늘어놨던 게 지금 재고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을 가점된 커머디티 그리고 그러면 좋다고 할 때 팔았다가 지금 사야죠. 지금부터는 뭐 분할해서 사면 그렇죠. 지금 뭐 최악이다. 적자가, 네, 얼마가 나오네. 뭐 감산을 한 해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시끄러울 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질 테니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최악의 유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면 주가도 최악인 거예요. 그럼 그때 사서 좋다고 할 때 그때는 안녕.
보내야 되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익실을 하고 시장의 반응 보고 또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지 어쩐지 그건 또 살펴봐야 되니까 분할해서 익절을 하고 그렇게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식하고 싸우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흐름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주식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이 사이클만 알면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이 경기 사이클은 제 일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 그러니까 금리 정책, 각국의 중앙은행 그다음 재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열도 싫고 급락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막 가해지고 막 너무 핫해지면 저절로 워워워 시키고 또 막 너무 위축돼가지고 있으면 야 힘내 힘내 힘내. 그게 지금까지 금융의 역사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재는 그 사이클을 그대로 타고 가는 거니까 막 핫하고 시장이 한호하고 뭐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거꾸로 팔아야 됩니다. 왜? 그때는 주가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좋다 그러면 그때 가격은 보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을 봐야 돼. 가격을 나쁜 뉴스만 보지 말고 낮아져 있는 가격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 않았고 우리 중에서도 이제 그 이런 시장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틀린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경제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20대, 30대 MZ세대분은 이번이 첫 경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음 경험 때는 달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장을 떠나잖아요. 원래 신문에서 그 저기 뭐야 서베이한 거 보니까 원래 재테크 계획 중에 나 전계금만 날래 하는 분이 80%가 넘던데요. 거꾸로 해야 된다, 거꾸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뭐 여러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수익을 몇 프로 얻으니까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군요. 몇 프로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한화하고 8만원, 9만원 할 때 계속 팔던 분이세요. 계속 팔던 분. 그분들은 오래된 금융의 역사, 주식 투자의 역사, 뭐 주식이 생긴 게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생긴 거니까. 그렇죠. 오래된 그분들 속에는 또 유목민 뭐 이렇게 약탈의 피가 흘러서 이거 그 타인의 부에 빨대 꽂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삼전자가 8만원 가고 9만원 가고 야, 경기 민감재가 아니고 얘는 슈퍼사이클이야. 이번에 뭐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줄였다가 지금 우리가 팔 때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얼마 많이 안 내려갈 것 같고 네. 위로도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들 쫄아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연속적으로 계속 사죠? 그렇죠. 좀 기다리면 또 던질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후루룩 사고 후루룩 사 그리고 오른 만큼 자기가 살 만큼 사면 이제 막 지속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이클 상 네. 지금이 저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재라고 표현되는 네. 곳 중에는 철강과 네, 네, 그 네. 화학도 포함이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딥시클리컬 중에 보통 우리가 경기 민감재라 그러면 민감재의 그 깊이가 달라서 아. 뭐 딥하다 그다음 뭐 가점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보통 이제 물류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해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BDI 지수도 또 경기 따라 움직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그 공급망 제한이라는 이슈 코로나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튀어가지고 그건 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과거 조선과 달리 요즘의 조선은 이제 딜리버리 되는 동안에 뭐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또 중국이 또 많이 따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 같은 경우 미리 딱 성금 뭐 50%든 이렇게 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안 그래요. 인도 후에 주니까 이게 네. 조건이 안 좋아졌다. 네. 그 사이에 원래 우리가 뭐 배를 뭐 5조를 수주했다 그러면 수주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디테일에
그 사이에 원가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그걸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어쩐지 봐야 된다 이거죠. 계약서를 만들 시점에는 원가율이 뭐 92%로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99%가 넘어가고 100% 돼가지고 대규모로 손실 처리하고 그걸 우리가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사들이. 그래서 수주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선주 할 때 와 수주 이것만 보는데 이게 아니라.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 플랜트나 이런 것들은 업의 본질이 그렇게 하이테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네. 빈살만 오고 중동에 네. 뭐 네옴시티니 뭐 우크라나이나 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건설주도 그렇고 막 올랐잖아요. 이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되게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드릴 때 테마주는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건 개인들 수급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외국인이 가끔 끼어들어도 외국인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홍콩에 가면 한국 출신 트레이더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작은 종목에 들어가서 사타파라타 하고 개미들 한국 정도. 주식 가지고? 네네네. 한국 주식 하라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헤지펀드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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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우리 한국 주식 갖고 가지고 놀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군요. 이제 좀 가지고 놀기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업의 사이클, 네. 내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주식이 네. 매출이 네. 시장 상황이 네.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고 네. 그때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항상 나쁠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경기민감제는 화학, 철강,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나쁠 때 사야지 좋을 때 사면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쁠 때 사야 되는 걸 아는데 네. 막상 이 순간이 되면 두렵거든요. 더 빠질까 봐 혹은 진짜 더 망가질까 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또 나오는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됐던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가져올 후폭풍 뭐 우리 저희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가격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실적이 좋게 나와도 다음 날 되면 주가가 내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적이 지금까지 제가 삼성전자 실적 좋았던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고 오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찬스라 생각하고 네. 때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막 네, 해가지고 네. 더 오버슈팅이 네. 나왔죠. 이제는 나쁘다 그러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얘들 업의 본질은 말짱이 살아있는데 단순히 경기적인 이슈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고 재고 손실 처리하고 그리고 있구나.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서는 더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경기 민감재는 최악일 때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위험이 없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네.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뭐 굳이 외국 보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은 자꾸 급락하고 부동산 PF에 관련한 위기 경고음은 자꾸 들리고 급락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금융권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자산 리세션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금이 없는 게 아니고 원화 마켓에 통로가 지금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에는 IB은행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정기예금으로 돈을 넣으면 지준을 예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규제하는 유가증권 운용 얼마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그 범위 내에서만 채권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채 시장도 위험도를 관리해서 그 BIS 비율을 그 뭐 산출할 때도 국채 비중은 현금으로 본다. 뭐 회사채는 뭐 70%만 인정한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옮겨갈 IB 은행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화마켓이 지금 경색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통로가 위기가 극대화되면 CP금리하고 CD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CP는 기업들의 그 자금시장이고 CD는 은행 간의 그 차이만큼은 우리가 경로가 없는 거예요, 채널이. 그러니까 이거는 투심이 조금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그렇죠. 네. 금방 풀릴 문제다.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싸진 거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 지금 안 좋아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고 싶어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네, 이야기들 네, 이거는 네, 무시하고 네, 네, 네. 가격에만 집중하자. 네, 네. 네. 그리고 좋아지면 만약에 그래서 막 세상이 다시 장밋빛이 돼서 막 많이 오르면 제가 그때도 이 방송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팔으라고 제가 막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 네. 전망치를 네. 전부 하향했잖아요. 네네. 우리도 1%대인가로 떨어진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기사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다시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되죠. 아, 그거는 네. 기다린다. 그냥 무조건 안 좋을 때만 사서 좋아질 네네. 때까지 기다린다. 제가 여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상 경제 위기가 왔을 때죠. 산에 남하로 가야 된다고 그러던 IMF 때였습니다. IMF 때. 주가 지수가 300이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랬고 금모으기 한다고 그랬고 이러다가 부도 난다고 그랬고 국가 부도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8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으로 그러니까 경상수지로 자본 수지 말고 금융계정도 아닌 경상수지로 벌어드는 돈이 천조 달러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죠? 한국은행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그 경상수지 이렇게 검색을 집어넣고 이제 통계를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딱 넣으면은 코시스라는 한국은행 그 통계청에 또 별도의 서브 디렉터리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80년부터 연도별 수지 해가지고 다운을 받으면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걸 누적을 딱 하면 거의 천조입니다. 천조. 아, 엄청나게 벌었군요. 예. 지금 그러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에이, 그건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사고 그건, 놓치고. 그건 욕심이죠. 그건 욕심인 것 같고요. 이제 분할 매수를 경기 민감제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아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내려가면 사고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네, 떨어질 때마다 좀 사는데 난 정말 리스크가 싫어 이러면 이제 정찰력을 한번 보내놓고 걔가 살아오는지 죽는지를 보고 리스크 어버전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걔가 살아오면. 아, 왜 우리 저 노아 저기 뭐 됩니까? 그 저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방주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예. 거기 마지막에 이게 홍수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보기 위해서 비둘기인가 뭐 한 마리 보내는데 걔가 뭐 나뭇잎을 물고 그것처럼 정찰병을 딱 비둘기 한 마리를 띄워 보내는 거야. 근데 얘가 희소식을 물고 와. 계좌가 빨갛게 됐어. 그러면 됐구나. 하고 조금 더 사고. 아, 맞아요. 지난번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 네, 이런 네, 거구나 네. 이야기하셨던 네. 게 보통 우리가 정찰병 보낸다고 했을 때는 정찰병 보내고 그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또 사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려가는 거니까 돈이 날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계속 걔를 껴안고 쭈쭈쭈쭈 할 수는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단가는 낮아지는데 아울러서 위험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찰병이 빨간불이 수익권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를 들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좋다 좋다 할 때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붐이 이르는 것 같아요. 채권도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지금도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이제 분류상 이제 상품의 분류상 이제 고위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사시는데 은행 안 망합니다. 설사 은행이 망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는 거지 은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전당포 고리 대금업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은행주 투자도 좀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은
배당도 막 엄청 늘고 최근에 은행주가 올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채권 금리가 그 지금도 5%대로 6%대로 살 수 있어요. 은행 정기예금은 이제 5%짜리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시장 수익률 5% 이상에서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근데 그게 막 붐이 일어서 3%대로 떨어지고 막 4%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 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2%만 올라도 금리가 내려도 듀레이션 만기까지의 길이만큼 매매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평가액이 생기니까 정기금 드는 것보다는 요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이 내려오는 사이클 산업상 사이클 지금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네네네. 구간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것과 네.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단순 비교하신다면 그거는 어떻게 비중의 보세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자기 그 돈의 성격, 그다음에 이제 내 생애 주기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뭐냐, 내가 이 돈의 성격이 노후 자금이냐, 아니면 내 재테크를 위해서 모아가는 거냐, 복리의 주기를 얼마나 누릴 수 있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아, 나는 성향상 막 신경 쓰기 싫어. 난 막 또 일이 바빠. 공부해야 돼. 신경 쓰기 싫어. 그럼 나 막 신입사원이어서 내 장중에 뭐 주식 보는 게 내 일에 방해가 돼. 그런 분은 채권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채권 투자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네, 괜찮습니다. 네, 하도 가격 요새 있습니다. 열풍이 불고 좋다 좋다 하니까 이것도 네. 혹시 고점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조금 밑으로 더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채권 사자는 얘기를 안 드릴 거고요. 채권이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와야 그때만 생기는 일이라서 희소한 일이다. 물론 경기 민감지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량한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것도 자주 오는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